코로나19 시대에 바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뭐 근육이나 이런 몸 스트레칭 들어봤어도 혈관 네. 스트레칭은 또 처음이네요. 근육 스트레칭 해주면 당연히 건강에 좋죠. 네. 그런데 혈관도 스트레칭을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아. 네,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재활센터 쪽에서는 환자들한테 혈관 질환에 대해서 혈관 스트레칭을 좀 하는 방법들 네. 알려드려요. 또 한쪽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지금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알려주시는 거면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실제 운동 처방법이라니까 이거 네. 굉장히 귀한 건데요. 그럼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네. 네, 돈 받고 하는 치료. 근데 오늘 무료로. 오늘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네, 진료실 최고인데요, 이거. 네. 최고예요, 최고 지금. 네, 나가서 해주실 건가요?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앞으로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아주 쉬운데요. 오늘 같은 이제 아침 일찍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 손끝을 먼저 한번 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끝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잡아서 한 10초 정도씩 당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네, 쉽죠? 네. 그저 당겨주기만 함으로써 손목과 또 손가락 끝까지 모두 다 이완을 시키실 수 있고 네. 특히 팔목 사용량이 많은 주부님들한테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요리하시기 전에 가족들 네. 요리 챙겨주시기 전에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혈관성 질환 때문에 말초 순환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 운동을 시켜주면은 손발이 좀 부어있는 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손끝이 붓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요. 네. 한 10초 정도씩 번갈아가면서 쭉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자, 좋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세요. 네. 그래서 넓게 선 다음에 네.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최대한 우리 항상 하는 스트레칭이죠.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겠습니다. 쭉 내려가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쭉 뻗어서 네, 땅바닥을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야. 네. 네. 해서 역시 이것도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씩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인 아나운서는 막 닿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홀더폰처럼 이렇게 접히죠. 유연하네. 네, 천천히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왼쪽 발부터 해볼까요? 쭉 잡아주시고요. 몸을 접는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주시고, 굉장히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저게 어떻게 되지? 반대쪽도 네. 10초 정도. 네. 나 안 된다.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네. 피가 좀 확 이제 쏠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주의하실 점으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이 운동을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말단 부위,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손끝 그리고 발끝 모두 다 혈액순환 좀 원만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인데 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좀 짧게 한 5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아래쪽으로 쭉 잡아주시고요. 손목 끝과 그리고 또 손끝까지 손목과 손끝까지 쭉 펴지는 느낌을 받아서 10초 정도 반복해주시고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뻗어서 10초 정도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손끝에 원만한 혈액순환이 형성이 됐으면 이 기운을 그대로 잡아서 어깨 넓이 이상으로 다리를 벌리고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십시오. 최소 한 10초 정도 한 자세를 유지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 자, 왼쪽으로 한 번 더 뻗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 번 더 뻗어주겠습니다. 시원하고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주시고요. 자, 어때요? 첫 번째 동작이 바로 이건데요. 그냥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정성을 기하면서 하체의 근력까지 같이 키우기 위해서 양쪽 무릎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조금 안장다리처럼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냥 기마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쭉 손을 뻗어서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시는 것도 네,
안정성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직접 추천해드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처럼 하체에 근육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더 힘드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네. 하면은 손끝, 발끝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큰 근육까지도 혈액순환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심장 박동이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아주 간단해 보이는 그 동작이지만 약간의 유산소 운동이 곁들여져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